스타일리시 듀얼 액션 RPG 자신 있어? You are in Cone. This is GT와 함께하는 핫센스터 배틀랩 코리아. 자, 이제 3경기 승자전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1, 2경기가 지금까지 고대신인 숙사게임의 그 업데이트 이후에 새로운 그런 e스포츠 흐름을 저희가 좀 짚어드렸었는데 상당히 종전과의 다른 모습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전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카루스 선수 되게 특이한 요구사론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아쉽게도 보지 못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도 빛의 군주를 아그대로 봤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요구 샤론과 더불어서 크툰까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제가 저번 주 토요일에 네. 언급을 드렸었죠. 오늘 오시는 분들께 햄버거를 제가 사드리겠다고. 네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햄버거를 오늘 사드렸는데 네,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 그런 걸 아껴놨다가 먹으려고. 네, 사실 예. 저의 그런 지갑 사정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또 고마운 마음 제가 또 안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아, 그 남은 걸 가져가시는 건가요? 아, 제가 가시려고요. 네. 네. 냉장고에 넣어서 이제 그렇습니다. 네. 네. 내일까지 먹어야 되거든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핫센스 배틀랩 코리아 직접 아프리카 프리거 스튜디오에 찾아오시는 여러분들께 저희가 또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와주시는 정말 고마우신 분들께 저희가 계속 좀 드릴 예정이고 저번에는 타유가 한번 시원하게 하셨고 네, 맞습니다. 오늘도 제가 시원하게 하셨고 네, 다음에는 내일... 정말 기대가 되고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요. 네. 피자를 네. 쏜다고 들었어요. 아, 피자를요? 한 판씩? 한 판씩 그냥. 저는 치킨이라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치킨? 아니, 뭐 둘 다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게 괜찮은데요? 인당 치킨을. 인당 치킨. 1인 1당 아닙니까? 예. 1인 1당. 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제가 뭐 부담드리는 건 아니고요. 뭐 내일 와보시면은 또 뭐 네.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내일이거든요. 그렇죠. 항상 내일이에요. 항상 목요일과 토요일날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 주 경기는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 금요일날 그 펼쳐지는 고대 수상의 그 2차전 네, 네. 8일간 B그룹 경기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직관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시는 분들께 저희가 또 많은 것들 해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 성의껏 정말 오신 분들 후회하지 않게끔 네. 많이 챙겨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재밌는 시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승자전 경기입니다. 네, 레니아 선수와 이카루스 선수의 경기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자, 양 선수를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올 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라왔고 여기서 승리를 가져가는 선수가 4강전 티켓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먼저 레니아 선수 대기 중입니다. 자, 일단 레니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 경기에 보여줬다시피 굉장히 좀 좋은 운영 보여줬고요. 안정적인 덱들을 가지고 옴으로써 역시나 대회에 빠르게 10m 네. 가지고 오는 선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레니아 선수가 오늘 들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줬고 네. 이카루스 선수는 오늘 5세트까지 가는 정말 장기전 끝에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카루스 선수 힘들지만 여기만 마지막 고비만 넘겨내면 4강도 올라갈 수 있는 티켓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양 선수들의 대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설자 원래 개인 감정이 들어가지면 안 되지만 네. 이카루 선수 전답에는 굉장히 속상하네요. 요그 사론이 들어가 있던 덱인데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여겨봐야 됐지만 이정원 레니아 선수의 사제 덱을 이번 경기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렇죠. 사제가 네. 어떤 사제일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박세인 이카루스 선수의 드루이드까지 이번 경기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대신의 속삭임 이후에 펼쳐지는 첫 초의 대회입니다. 레니아우 선수 대 이카루스 선수, 첫 번째 세트에서는 어떤 덱으로 어떤 경기가 나오게 될지 양 선수의 그 첫 번째 세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니아우 선수 이카루스, 양 선수의 1세트 경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 자, 경기 시작합니다. 레니아 선수 대 이카루스. 첫 번째 세트는 마법사 미러전으로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본다면 이카루스 선수는 얼왕법사, 그리고 레니아우 선수는 템포법사. 이거 보이죠? 신카드가 나왔지만 덱은 약간 그런 종류의 계열 덱들 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어떤 신카드가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해 보면 알겠죠. 자, 레니아우 선수 기분 좋은 출발, 만화지력 하나로 시작했고요. 이카루스, 오, 이게 뭐죠? 분내기 기술자? 그냥 일반적인 얼방법사 등인 것 같습니다. 그 과학자가 빠진 자리에 드로우 카드를 더 넣어줘서, 네, 조금 더 핸드 수급을 빠르게, 그런 식의 데크성인 것 같고요. 자, 어떤 신카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카루스 선수는 전리품 수집가로 시작하고요. 자, 여기는 기세가 무섭거든요. 여기서 한 발만 맞춰주면 됩니다. 자, 신비한 화살 한 발, 두 발, 세 발. 자, 두 발째 적중시킵니다. 일단은 템포가 굉장히 빨라요. 딜 누적도 빠르고요. 여기서 한 마리 끊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크기 때문에 이카루스 선수 입장에서 여기서 하나는 끊어줘야죠. 예, 이치네뿔 한 장 사용을 해줄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카루스의 세 번째 3만화 플레이. 자, 말씀하신 것처럼 좌측쪽 가장 왼쪽에 있는 이치네뿔 활용해서 하나를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수행사제로 드로우 욕심을 내기에는 상대가 동전을 사용하지 않은 걸 알아요. 단 1드로우밖에 보지 못할 것이고, 마나지로 크는 걸 지금은 좀 끊고, 과감하게 흥미롭고. 자, 이카루스 파멜의 예언자를 잠깐 들어봤는데요. 파멜의 예언자를 지금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카루스 선수 입장에서 좀 도박이에요. 지금 7 데미지 흡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했어요. 자, 과감한 선택을 보여줍니다. 이건 약간 얼음 보호막 개념인데 지금 레니아 선수, 그런데 여기서 네 자, 들어갑니다. 한 발만 들어가주면 환영복제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죠.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두꺼꼬리 전사가 본체 쪽만 4발. 자, 남은 체력 22에서 이카루스 선수 4번째 턴 시작합니다. 자, 지금 하나를 깎아주지 못한 탓에 상당히 많은 타격을 입고 시작하는데요. 이카루스. 이카루스 선수 손패에 지금 광역기가 없어요. 얼음 회오리도 없고요. 그리고 파멜의 연자는 방금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눈보라도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카루스 선수 굉장히 답답해진 상황이죠. 여기서 화염구로, 차라리 여기서 화염구로 불꽃꼬리 전사를 끊고 가고 이 다음에 얼음 화살과 이치네풀 활용해서 마나지름 제거하는, 그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지금 뭐 욕심낼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다음에 주문이 있으면 어쩔 수 없고요. 최대한 정리를 해야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만화지룡도 무시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성장을 거듭한 상태고요. 자, 이카루스의 4만화 플레이. 드로우 수단은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만 지금 드로우를 넘어가게 된다면 다음 턴에 쏟아지는 데미지가 최소 10 데미지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무슨 지룡이 크툰처럼 크고 있어요. 그렇죠. 크툰 버프 받는 것처럼 쭉쭉 크고 있는데 이카루스 선수 어쩔 수 없이 화염구를 만화지룡에, 만화지룡에게 4만화 주문이. 자, 물의 정령과 더불어서 기세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레니아 선수 이번에도 6의 피해. 자, 다음 턴에 최소 9의 피해를 예약해둡니다. 그리고 또 그 얼방법사 입장에서 지금 미치광이 과학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비밀을 손수 걸어야 되거든요. 네, 손수 찾아야 되고요. 또 맞습니다. 그 점도 좀 크죠. 그렇습니다. 또 직접 거는 것도 선만 하나 들기 때문에 화승충 느낌이에요. 본인 직접 하나씩 가야 돼서. 아, 그렇죠, 맞습니다. 미치광이 과학자는 직접 가셨죠. 그렇죠. 네, 모험을 떠났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지금 해줄 수 있는 판단이 결국에는 얼음화살과 이치네뿔을 이용하는 판단밖에 없는데 그 두 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애매하거든요. 결국 그러면은 얼음화살을 저 물의 정령에게, 그리고 이치네뿔을 만화지룡에게 사용하는 판단.
그거밖에 없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카드로 미루어 짐작해봤을 때 이카로스 선수가 신카드가 아직까지 안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 상태. 그리고 미칭왕의 각자, 언급패신 미칭왕의 각자가 야생으로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방법상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그런 지배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뚫어내고 이카로스가 얼방법사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죠. 자, 오르마사로 두 번째 만화 지령을 잡아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턴 레니아우 선수. 에테리어 창조술사. 뭐 화염구. 오, 눈보라. 근데 눈보라는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지금 모든 카드가 얼방법사 상대로? 네. 쓸모가 없는 카드들이에요. 하수인을 잡는 카드들인데 지금. 차라리 여기서 거의 의미 없어요. 산산조각을 들고 간 다음에 이 다음에 안토리나스랑 연계를 할 수 있는 주문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지금은. 네. 아니면 물의 정령으로 파멸의 연자를 한 대 때리고 저걸로 잡아낼 수도 있겠고요. 아, 그렇죠. 네. 자, 이카로스 선수의 6만화 플레이 상당히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나만의 체력 11이고요. 자, 다음 턴 최소 11 데미지 킬각입니다. 파멸의 연자를 초반에 얼음 보호막처럼 사용한 것 때문에 지금 얼음 회오리랑 연계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너무 꼬였었죠. 차라리 여기서 수행사자 얼음 회오리로 간 다음에 상대의 주문을 조금 억제해주는 그런 플레이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